네, 오늘부터는 실제 상담 사례를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게 여러분들께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강의 형식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 개인 부동산 상담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컨설팅까지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찾아오셨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다양한 문의를 갖고 상담을 의뢰하셨던 분들의 사례를 선별해서 좀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그리고 부동산 상품별로 나눠서 하나의 테마로 묶어서 좀 전달을 해드릴 텐데 오늘은 이제 마포구에 관련된 마포구에 소재한 부동산들에 대한 상담 사례들 선별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 쪽입니다. 염리사구역입니다. 염리사구역 아마도 현재 정확하게 뭐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차후에 재개발 이제 차기 주자로서 거론되고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이 관심을 모았던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염리사구역, 염리5구역 뭐 같이 통칭해서 이제 보셔도 되겠는데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문의하신 분께서는 뭐 이런 질문을 처음에 전해 주셨습니다. 염리사구역 가칭이죠. 아직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아직 정비구역 지정 전이기 때문에 염리사구역이 2020년 준공된 신축 다세대 주택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공람이 진행되면 이 바로 이제 빨리빨리 정식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이제 재개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습니다만 지나고 나서 보니 이제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직 남아있는 절차도 많이 있고 불확실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에 대한 보도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흘러나오다 보니까 좀 불안하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차후에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문의를 해오신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한 그 매수 물건의 이제 조건은 매매가가 5억 7천만 원이었고요. 전세가는 1억 4천만 원.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4억 3천만 원, 뭐 세금 제외했을 때 4억 3천만 원 들어가는 것이 적지 않은 투자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불량 원룸이네요. 방 하나, 거실 하나, 욕실 하나였고 그다음에 전용 면적이 17.3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19.4제곱미터였습니다. 대지가 평으로 환산했을 때 한 5.7평 정도 되는데 보통 5.7평, 5평이 넘어갈 경우에는 통상 새로 지어지는 다세대 주택의 투룸에 딸려오는 대지 지분에 해당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룸인 것이죠.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 차후에 재개발이 기대되는 곳 중에 새롭게 어떤 다세대 주택이 만들어질 때는 최근에 이러한 유형, 대지 지분은 투룸 정도에 해당하는 5-6평 정도이지만 건물의 면적은 전용 면적은 작게 원룸으로 만들어서 가급적이면은 세대수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였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그런 물건을 투자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뭐 2020년 준공된 신축 물건이었습니다. 사실 이분이 지금 갖고 계신 걱정 혹은 뭐 합리적인 의심 당연한 것입니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그 의문을 제기하신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사고 나서 이런 의심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매수 의사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이 상품이 어떠한 상품이었고 또 어떠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었고 차후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결정하고 투자하고 나서 나중에 혹시 잘못되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굉장히 선후관계가 잘못된 투자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뭔가가 좀 불확실한 것 같다, 깨림칙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투자하시기 전에, 도장 찍기 전에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인식한 상태에서 설사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서 투자하시는 것과 그리고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불안해하시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니까요. 그 선후관계를 좀 잘 따져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물건을 이제 권유해 주신 분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유의사항을 사전에 고지를 잘 하셨어야 되는 거죠. 이 투자하신 분이 그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라는 것은 중간에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접하게 되면은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강의에서나 상담에서나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현재에는 이 부동산 시장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과거에 원래 사회생활의 첫 출발은 이제 금융기관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금융시장에 있다가 이 부동산 시장으로 처음 넘어와서 제가 가장 첫 번째 느꼈던 이 문화적인 충격이랄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뭐냐면 금융시장에서는 당연히 거치는 이러한 절차들을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금융투자협회 표준 투자 권유 준칙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투자를 실행하기에 앞서서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나한테 찾아온 이 투자자가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여기 열거해드린 대분류입니다. 실제로는 이 투자정보 확인서가 여러 페이지고 굉장히 상세한 내용이 또 추가로 따라붙습니다. 가장 중요한 타이틀만 일단 적어본 것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이 투자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분이 공격적인 투자, 그러니까 위험 선호형이라고 하죠. 공격적인 투자까지 가능한 분인지 아니면 위험한 투자는 안 되고 절대적으로 안정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투자까지만 가능한 분인지를 판단해서 거기에 매치될 수 있는 상품을 권유를 해서 좋은 투자를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재산 상황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뭐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번에 하는 투자는 전체 자산 중에서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 투자 경험이 일천한 분이 리스크가 있는 투자를 하게끔 뭐 어거지로 유도해서도 안 될 일인 것이고요. 투자의 목적도 중요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설사 손실의 위험이 있더라도 잘 되었을 때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 리스크를 안고 있는 투자까지 하려는 분인지 아니면 뭐 은행 금리 이상의 안정적인 그 월세 수익 그 정도를 바라시는 분인지 과거에 내가 투자해 놨던 부동산의 그 성격상 조금 보완을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인지 이 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법칙을 부동산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면 그런 의미가 되겠다라고 해석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 지식의 수준, 이해도도 중요하겠죠. 당연히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 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 분인지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그 부동산 상품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일천하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른 분들보다도 더 공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리고 상세하게 납득을 시켜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인가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겠죠. 어떤 위험성이 있는 투자 상품을 내가 이제 매수를 한다면 투자를 한다면은 손실이 벌어졌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의 폭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금액을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소위 말하면 이제 잠겨버린다 그러죠. 어느 정도 기간까지 잠겨버리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것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자산구조가 취약한 분인데 내게는 이게 전재산인데 예기치 못하게 5년, 10년 돈이 잠겨버린다면 정말 하지 않으니만 못한 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상품의 운용계획이라고 하면 뭐 앞으로 투자의 그 규모를 확대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미리 체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될 것이고요. 또 투자를 했을 때 나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라는 사전에 계획이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족관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뭐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지 증여나 상속에 문제가 벌어지진 않을지 사실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 요즘 들어서 훨씬 더 그 중요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본격적인 투자 상담에 앞서서 이런 부분 체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투자자이면서도 이 부동산 시장에서 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좀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제가 상담 과정에서 이 가족관계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면은 아니 왜 투자만 하면 되는데 내 개인사를 물어보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는 분이 종종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부동산 전문가한테 투자 상담을 맡기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면서 최적의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뭐 과세 형태, 종합과세인지 일반과세인지 연령을 따져보고 또 이분이 투자를 하기에 적합치 않은 취약 투자자에 해당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지 아예 투자 자체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더 나은 분은 아닌지에 대한 세밀한 부분도 체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위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투자자인지 아니면 절대 위험하지 않은 그냥 뭐 금융상품으로 이야기하자면 채권 이자에 안정적인 이자 수익에 만족해야만 하는 그런 투자자인지를 판별해서 거기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합당하겠습니다. 정말로 아쉽게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부동산 시장에서 처음 이 실무를 하기 시작했던 그 시기에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부분이죠. 반드시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하고 뭐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서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는 투자 상담을 의뢰하시는 그 어떤 분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전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그 투자 상품과 투자를 원하시는 그 개인의 최적의 연관관계를 찾아서 설명을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염리사구역은 상품으로 치자면 위험선호형 투자자에게 권유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미 그 성격을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감안했을 때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했던 대로 정비구역 지정이 적당한 시기에 지정이 되지 않고 재개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면은 지금 매수한 이 5억 7천만 원이라는 가격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손실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품이 꺼져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손실도 감내하면서 잘못될 수 있다는 것도 알면서 투자에 나서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위험 선호형 투자자에게나 권유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서울 주요 지역에 정말 좋은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아파트 상품을 갖고 계시고 그거 그냥 갖고만 있어도 자산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금융자산도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쌓아놨는데 금융자산 중에 뭐 전부가 아니고 일부 정도 떼어내서 이 경우에는 투자금이 4억 3천만 원이었죠. 4억 3천만 원 정도 좀 5년 이상 혹은 뭐 길게는 뭐 10년까지 바로 회수를 못하고 길게 가더라도 난 큰 지장이 없다. 그런 분에게는 기존 상품에 대한 일종의 이제 보완으로서 하나는 안정적인 아파트를 갖고 있으니까 또 하나 조금 공격적인 투자를 위해서 보완 개념으로 권유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주택자이고 부동산 아무것도 없고 갖고 있는 현금도 별로 없어서 신용대출을 최대한 끌어쓰고 제2금융권까지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만약에 지인한테 뭐 마지막 남아있는 500만 원 더 꾸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하지 마셔야 되겠죠. 위험 선호형 투자자 그리고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자산 규모를 갖고 있는 투자자만이 그 소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간혹 가다가는 뭐 나는 뭐 원래 인생 뭐 아니면 도다 뭐 남자는 인생 뭐 한방이지 뭐 이런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아무리 뜯어 말려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시게 된다면 절대 좋은 소리는 못 들으시겠죠. 절대 권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라면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금융시장에 진행되는 절차를 예를 들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부동산 상담 방송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가장 처음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세요, 파세요, 혹은 보유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전형적인 상품을 중심으로 한 해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각종 개발 호재와 개발 압력으로 도배되는 설명들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상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할 것이 아니고 상품의 객관적인 성격을 정확하게 평가를 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투자자의 개인 성향을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정확하게 또 평가를 하고 상품과 이 투자를 원하는 개인의 연관관계
이 투자를 했을 때그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그 관계를 잘 헤아려 본 다음에 권하거나 혹은 권하지 않거나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염리사구역은 이 금융시장의 분류 기준 하에서는 부동산 시장으로 그대로 접목했을 때 위험 선호형 투자자에게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가격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좀 상세히 풀어서 설명을 드리죠.